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 결과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종시장 선거도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누가 공천장을 거머쥘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파전, 국민의힘은 양자대결 구도입니다. 충청북도와 카이스트가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에 의대와 병원을 세우겠다는 건데 지역 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와 단수 추천자 선정 결과와 관련해 컷오프된 후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에서는 3명의 후보 중 현직 류한우 군수를 전략 공천하면서 다른 두 후보가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단양군수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김문근, 김광표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당의 결정에 즉각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두 후보는 다수의 공천 신청자가 있으면 반드시 경선하겠다는 원칙을 깼고 공천심사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열려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엄태영 제천단양 당협위원장과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다며 중앙당과 충북도당의 공천심사 재심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리 두 후보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으므로 단양군수 후보는 경선 방식으로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들은 만약 3일 이내에 재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후보 단일화를 통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향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단양군 일부 당원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청 기자회견장에 이어 즉각 충북 도당으로 향해 단수공천을 단행한 정우택 도당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우택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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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 이외 지역에서도 컷오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보훈군수 선거 이태영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증평군수 윤해명 후보도 탈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에 탈당 기자회견과 함께 올바른 길로 다시 전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경선이 불발된 지역에서 당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네, 이 같은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4명의 국회의원들이 청주 대 비청주로 갈라져 각기 다른 지사 후보를 미는가 하면 지역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번에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권 대 비청주권 공천 갈등은 김영한 전 장관 영입이 직접적인 발단이 됐습니다. 박덕흠, 이종배, 엄태영 의원이 생각을 달리하는 정우택 도당위원장을 배제한 채 국민의힘의 지사선거 승리를 명분으로 김 전 장관 영입을 밀어붙인 겁니다. 훌륭한 분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국회의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 모으고 여러분 이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단양군수 후보 3명을 공정하게 경선에 붙여야 한다는 입장인 엄태영 의원은 정우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당 공관위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이유로 류한우 군수를 단수 추천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청주권 의원 3명은 이준석 대표를 만나 탈락자들이 제출한 재심 신청을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공정한 심사를 요청하는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불만을 전달하는 국회의원 간의 힘겨루기 뿐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공천 개입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컷오프된 후보들 상당수는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며 공천 결과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여기 당협위원장인데 기준을 정해서 그 후보가 적합하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대선 승리로 4년 전보다 14명이나 많은 36명이 기초단체장에 도전한 국민의힘으로선 당장 공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다음 주부터 단수 신청 선거구부터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합니다. CJB
세종시장 선거가 공천장을 거머쥐려는 각 당의 후보 경쟁으로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선 도전을 선언한 이춘희 세종시장에 조상호, 배선호 예비 후보가 맞서면서 3파전으로 좁혀졌고, 국민의힘에선 일찌감치 컷오프를 통해 후보군을 2명으로 압축하면서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3선 도전을 선언한 이춘희 세종시장. 이에 맞서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경제 분야 공약 발표로 입지다지게 나섰습니다. 세종 중심의 충청 신수도권 혁신 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해 균형 발전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이제 세종시가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갖고 도약할 때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문화와 경제가 중심이 된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젊은 정치를 표방한 배선호 예비후보는 SNS 소통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며 문화와 복지가 있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공약 중에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체계 강화, 그리고 시립 공공의료 설립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양자대결로 좁혀진 국민의힘에선 최민호 성선재 예비후보가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최민호 예비후보는 교통정책 분야를 제1 공약으로 꼽았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분야가 세종시는 도로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에 관해서는 제가 시장에 취임되면 전면적으로 다시 도로교통에 재편하는. 성선재 예비후보는 반값 재산세를 도입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값 재산세를 제1호 공약으로 하였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평균가격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반값 재산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르면 이번 주 본 후보가 결정되거나 선출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중으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가 카이스트와 손잡고 추진 중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쉽게 말해 오송에 또 다른 국립대 의대와 병원을 짓겠다는 건데, 지역 내에서 실현 가능성을 들며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충청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카이스트는 오송에 바이오의학 관련 대학 캠퍼스를 짓겠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과학 분야에 이어 인문학까지 영역을 넓힌 카이스트로서는 오송을 의대 설립을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비춰집니다. 국가적으로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예. 앞으로 감염병 계속 더 발생할 것이고 그 산업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인데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시종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인수위까지 찾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신설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권역별로 하나의 국립대 의대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립중국대병원은 최근 오송에 의과대학 3호관을 짓고 있습니다. 인근에 세종중남대병원, 대전중남대병원 본원을 포함하면 3개의 국립대병원이 인접지역에 몰리는 셈입니다. 전국 꼴찌 수준인 중국대 의대 정원을 늘리기에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됐다는 것도 카이스트만을 위한 의대 신설이 쉽지 않다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가 반대 입장을 교육부에 낸 데 이어 충북대 교수에도 충청북도의 지역거점대학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전체 교수회의를 열 거고요. 거기에서 아마 성명서 채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서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중북대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오송 카이스트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는 지역 내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선결 과제로 보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괴산의 한 마을에 새로 놓여지는 다리를 놓고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경사도가 허용치의 두 배가 넘기 때문인데 고령의 주민들은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발주한 괴산 항암천 정비사업 공사 현장입니다. 항암천은 수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충북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평가된 곳으로 하천폭을 넓히고 다리의 높이를 올리는 것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길이 37m, 폭 6m의 크지 않은 다리지만 다리 높이가 1.4m 높아지면서 진입부의 경사도도 20%로 덩달아 높아진 겁니다. 그 마을에 연락하신 그 어르신들이 올라오시길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차들이 올라오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 그 저기 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요. 그 기존에 있던 다리 사진과 비교해봐도 한눈에 가파른 경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경사도 최대 허용치가 10%로 규정돼 있습니다. 허용 기준을 2배 초과한 겁니다. 주민들은 경사도뿐 아니라 다리 주변 농로의 폭이 좁아지는 등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도로가 더 좁아졌고 본래보다 2m 이상 좁아졌어요. 경사도가 이렇게 많이 생겼단 말이죠. 왜 물이 마을만 그렇게 됐는지. 발주처인 충청북도와 시공사 측은 하천의 모양과 기존에 짜여진 정비 계획에 따라 설계 변경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통 안전을 확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끄럼 안전사고라든지 대비해서 열선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시공을 요구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세종시의 핵심 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 BRT가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슈퍼 BRT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슈퍼 BRT 폐쇄형 정류장입니다. 개방된 일반 정류장과는 달리 냉난방 시설은 물론 버스 플랫폼과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추울 때 여기 좌석에서 열선 같은 것도 들어와가지고 좀 그래서 따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옆에 칸막이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비 오거나 아니면 뭐 햇살 같은 게 너무 심할 때. 시범 운영 후에는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첨단 스마트 정류장으로 변신합니다. 버스 요금을 선 지불할 수 있고 열 화상 카메라와 라이더 센서로 승객 수 등 교통 상황을 통합 관제 센터로 보냅니다. 관제 센터는 지하철과 같은 정시성을 유지하기 위해 BRT 버스와 정류장, 신호등을 제어합니다. 기점과 종점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되게 빠른 속도에, 승용차보다 빠른 속도에 그 도달 시간, 차내 시간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슈퍼 BRT 플랫폼과 연동하는 전용 버스는 청주의 한 기업이 만들어냈습니다. 전기 굴절 버스를 기반으로 80석 규모로 제작됐습니다. 통합 관제센터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교통 상황에 대처합니다. 지하철과 같은 양문형으로 다양한 교통 체계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양문형으로 만들어져서 그 섬직 정류장에서 양쪽으로 승객들이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간선 급행 버스는 지하철과 비교해 건설비는 10분의 1, 운영비는 7분의 1에 불과해 저비용 고효율 대중교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6.1 지방선거 CJB 직격 인터뷰. 오늘부터는 충청북도 교육감 예비 후보들을 차례로 초청해 궁금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윤건영 후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육에는 이제 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뭐 그런 말이 있지만 사실 유권자들 시각에서는 지금 이제 현재 진보 후보 한 명, 보수 후보 세 명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보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단일화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단일화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우선 뭐 현 교육감에 대항한 세 명의 도전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뭐 꼭 그게 보수 진보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현 교육감을 대항하고 또 어떤 지금의 교육 체제를 바꾸겠다는 교육적 대의를 보면 단일화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만 우선 처음 등장한 후보는 조금 더 자기 입장을 좀 그 알리고 싶고 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조금 이제 신중한 모드인데요. 앞으로 도민들이 갖고 있는 그 여망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단일화는 꼭 해야 되겠고 하여튼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앞으로 단일화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현재 이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그 충북의 학력 논란이 좀 뜨거운데요. 예. 그러니까 보수 이제 후보들은 수능 성적을 근거로 충북은 지금 최하위 학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반면에 이제 교육청은 지방 수험생들은 정시보다는 이제 수시로 대학을 많이 가니까 예. 수시 성적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충북의 학력을 지금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일단 저는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네. 잘했든 못했든 충북의 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이제는 좀 개인의 신상이 아니나 좀 공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개해 놓고 뭐 잘한 것이 있으면 잘한 것, 또 못한 것 다음에 보완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비공개로 자꾸 되니까 그 국회나 지역 언론에서 나오는 그 보도 자료를 근거에 설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열일곱 시도에서 이루어진 여러 학력 문제나 네. 또 그 좀 명문 대학을 간 성과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놓은 거 보면 조금 좀 부끄럽습니다. 그 내용은 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 가지고 그 수능 성적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봐도 꼴찌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 공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수시 정시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있고 일부 이제 이렇게 정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놓고 과연 그동안에 충북이 전독적인 개념의 학력 가지고 수업하는 건 시대가 지났으니 새로운 개념의 학력을 가지고 수업을 했고 뭐 행복지하 학교든 뭐 여러 가지 이제 학교 혁신이든 마을 행복 마을 공동체든 그런 것이 이루어져 나온 결과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내놓고 한번 좀 같이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상태가 돼야지 자꾸 서로 그 뭐 공격하는 네, 사람이나 걱정하는 사람 방을 공격하겠지만 네. 방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쿨하게 정보를 네. 제공하는 그런 자유로운 데서 생각이 듭니다. 잘 따져보자. 예 그렇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님께서는 이제 다섯 차례 지금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신뢰받는 공교육 구현입니다. 예. 이건 이제 교육 주체들이 그동안 간절히 바라왔던 그런 거일 텐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공교육의 구현, 신뢰받는 공교육 구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미 이제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공교육이 요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충북이 가지고 있는 그 공교육의 결과가 학부모들이 믿을 수 없고 또 실제 여러 가지 나오는 그 자료를 보면 오히려 사교육은 증가가 되고 또 그런 그 여건이 형성되지 않고 재택을 오랫동안 했던 학생들은 점점 학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교육 회복력 강화 방법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학부모님들이 적어도 믿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교육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다른 어느 시대보다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뭐 평가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다행히 한 줄을 세워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줄을 세워서 다차원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인성교육이나 또 인간관계성 교육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도 중요하고 현재도 행복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분명히 공교육은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윤건영의 약속, 도민 여러분께 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충북에서 태어나서 충북에서 교육으로 성장했고 또 28년 동안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북에서 교육으로 성장하고 또 충북에서 교육의 영역에서 평생 직장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충북 교육에 대한 걱정, 충북 교육에 대한 의무감, 책임감은 다른 누구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대학 총장까지 하면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의 리더십도 경험을 했고요. 또 뭐 중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는 제가 교과서 개발 대표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 교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초, 중, 고등학교 보통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전문이라 생각이 들고 저에게 맡겨주시면 충북 교육, 도민들이 기대하는 공교육의 정상화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였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주 PVC 상사 최찬순 대표가 충북 67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탁한 최찬순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연말 이웃돕기 성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 기탁해왔습니다. 최 씨는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충주시는 부동산 개발업체 원익 L&D와 중원 종합 휴양 레저타운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충주시 삶이면 일대 122만 제곱미터 더에 들어설 중원 종합 휴양 레저타운은 숙박, 레저, 문화시설 등 복합 관광 인프라를 갖출 예정입니다. 지난 5일 진천 삼양패키징 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 삼양패키징 본사와 진천 공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안전조치 의무 이행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삼양패키징 본사 대표를 입건한 고용노동부는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창읍 후길이 폐기물 소각시설 허가 관련 1심 소송에서 청주시가 사업 시행자인 옛 ESG 청원에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 ESG 청원이 후길이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위반 제안을 청주시가 거부하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주민건강권과 환경권을 내세운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시는 지역 내 더 이상의 소각장 신증설은 없다는 입장으로 향후 항소심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